안녕하세요. K-POP 조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벗어나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지 오늘로 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수많은 BTS 팬들이 방탄소년단이 같은 미국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던 사실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사상 세 번째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연설이 이전의 연설들과 달랐던 점은 이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영어로만 연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전원이 한국어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 특별 연설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이 SNS에 감격의 교훈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을 듣고 방탄소년단 팬들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가 수반들도 감동을 받는 모습이 포착돼서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유엔 연설에서 세계 각국 국가 수반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저녁 9시경 뉴욕 뉴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였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번 유엔 총회 특별 행사인 SDG 회의에서 전 세계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특별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한 적이 두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전원이 연설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연설을 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미래에 대한 감동적 연설을 끝내자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귀빈들이 그야말로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100여 명의 각국 대통령 및 총리 등 국가 수반들이 참석하였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연설하는 동안에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국가들의 수반들이 앞다퉈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촬영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어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마저 방탄소년단이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장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